William. Hey, ça va? Long time no see, William. You've been good? Yeah, not too bad. How is it? Where? 잘 지냈어요? 그냥 잘 지냈지. 뭐, 이렇게 음료수 좀 마실래요? 어, 그래? 알았어. 아니 뭐 얘기가 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뭐가 싫다는데? 마시는 거 마십시오. 알았어. 오늘 뭐 마셔야지? 그냥 나는 캐모마일? 페퍼민트? 페퍼민트? 페퍼민트. 몇 잔 마시죠? 몇 잔이요? 몇 잔? 아. 몇 잔이요? 왜 갑자기? 아니 뭐 그렇게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 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얼그레이. 얼그레이 마시고 싶었잖아요. 어! 이렇게 드릴까요?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을게. 교수님! 네. 혹시 뭐 또... 아니 왜 그래? 아니 모르겠어. 오늘 갑자기 나 보고 오자 그랬는데. 자꾸 비싼 거를 먹으라고 하네요. 줄리안이 3픽스 챌린지를 할 사람은 아닌데. 처음 먹어보네. 왜? 아 제임스 왜? 아 사실 왜 그래? 제임스. 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아니 그 줄리안 요즘 뭐 운전 얼마나 즐겁게 하는 즐겁게 무슨 소리예요? 하는지 운전을 얼만큼 즐겁게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운전 좀 재밌게 하는 게 엄청 좋은 것이지. 솔직히. 그래서 뭐 왜 웃어? 무슨 부탁을? Yeah, I think it would. I mean, I love driving and stuff, but it's just like, it is like an added stress because yeah. you kind of don't know where you're going. You're like, it would help me out a lot if we could just like get somebody to like, not chauffeur us around, but like just kind of like us too. I think I know a couple of people who would be, who'd be up for doing it, like, you know, who like this kind of thing. Like, We are young. 와! 줄리안 요즘 그 F1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레이싱 하고 있으니까 운전해 볼래? 레이싱 하니까 운전해 볼래? 3픽스 할 때 더스틴은 운전까지 때 못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뭐 운전 좀 좋아하시는 F1이면 분이라서 허문길 대장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산 올라가는 게 가능한데 이동이 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 대장님 말씀하셨어요. 시간 왜 웃어? 시간 있을 때마다 약간 왠지 좀 운전하고 싶어요? 요새 운전 못 했어. 우리가 겨울에 바닥이 미끄럽잖아. 그래서 많이 못 했는데 왜 자꾸 웃고 있어? 아니 그냥 좀 운전할 수 있는 기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진짜? 뭐 서킷에서 하는 거? 서킷보다 뭐 좀 랠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랠리. 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 우리가 이 3픽스 챌린지라는 그 도전 좀 준비하고 있어요. 3픽스 챌린지? 그게 네. 뭐야? 그거 원래 영국에서는 이 3픽스 챌린지 좀 유명한 챌린지인데 그거 뭐 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틴 각각 그 나라 제일 높은 산 그 산 나라 영국 산? 산 있어? 영국에 산 있는지 몰랐어? 영국에 산 있는지 몰랐어? 조금 있긴 있어요. 나라 영국 산 산 있어? 영국에 산 있는지 몰랐어? 조금 있긴 있어요. 벨기에보다 높아요. 맞아, 벨기에는 산이 제일 높은 게 600m야. 진짜 산 아니야. 물론 뭐 여기만큼 높진 않지만, 그치. 그래도 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24시간 안에 다 등산하는 거. 그래서 정상 다 찍는 거 24시간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이동도 해야 되는데
거기 잠깐만 뭔가 지금 이거 왜 샀는지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어 너네가 산 올라갈 동안 나 보고 그냥 운전을 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아니, 아니. 대리 운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른 거잖아 지금 뭐 재밌는 기회이니까 오케이 나한테 재밌는 기회 맛있는 거 드세요 어 잠깐 이거 먹어보니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알았어 해주지 뭐 아 다 그랬어요 진짜 어 이렇게 나한테 커피 먹자고 해놓고 우와 야 또 이겨내 있어 야오 또 아 뭐야 저 형은 이 형만 근처에 살아서 저 앉아요 어 왜 여기가 좋았어? 혹시 또 얘한테 아, 잘 왔다. 잘 왔어, 알베. 케이크 사주고 싶었고. 아, 알베 형 많이 먹어요. 어. 알베. 제임스 이런 거 안 먹잖아. 아, 알베 형도 많이 드시고. 제임스 이런 것만 먹잖아. 그 전세인 신약 그런 거. 어, 아니, 오늘 아마도 좋은 거 하나 얻을 것 같아, 알베 형. 어, 잘 왔어. 진짜? 어, 어. 아, 나한테 오늘 와서 사주고 어떤 얘기 했는데 너무 좋아. 진짜 막 짱이야. 진짜 막 짱이야. 잘 왔어. 걱정해야 돼? 왜, 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먹어요. 아니, 뭐, 그 혹시 뭐 차나 커피... 어, 나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역시. 아, 내가 갔다 올게. 어, 다른 거 먹을래? 마시는 거. 오늘 특별히 사주셨더라고. 아, 무서운데? 아니, 그래도 우리 돈 내가 지웠으니까 내가 사야지.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왜?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에스프레소? 어, 내가. 알베 형, 여기 있어. 와, 바로 한 패가 됐어. 아니야, 아니야. 되게 좋은 일이야. 잘 왔어, 형. 왜, 웬일이야? 그니까. 어, 땡큐. 와. 맛있게 드세요. 어, 고마워. 진짜 제스. 오랜만에 다 모이니까 얼마 진짜 춥네요. 그게 고맙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 어, 근데 왜 나한테 둘이 보자고 해놓고 알베르트한테 둘이 보자고 해놓고 우리 셋이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알베르트는 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통 자유 시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특징은 그 안전운전이지. 뭐 천천히라도 그냥 뭐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그래서 거기 지리산부터 설악산까지는 좀 긴 운전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술 먹었어. 아, 호주 갔다 와서 한국말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나는 뭐 운전 좋아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필요해? 그 원래 그 얘기했던 그 3 픽스 챌린지 그래서 형한테 얘기 들었어 그거? 나 3 픽스 얘기 들었었어 맞아요. 그거 그 영국에서 맞아. 가장 높은 산 하루에 맞아요. 하는 거 그래서 영국에 높은 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 당연하지 알베는 원래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둘째 때문에 요즘 뭐 운동 많이 아 나 3 픽스 못할 것 같아 이제 애기 둘이니까 이제 쉽지 않고도 힘들고 아니면 뭐 우리 버스 빌려서 그냥 가족이랑 같이 아, 다 같이 가자고? 그냥 가족이랑 같이 아, 다 같이 가자고? 해볼래? 프리픽스보다 훨씬 힘들어 프리픽스 아무것도 아니야 레오랑 하루 종일 올림픽 공원 가봐 프리픽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계속해? 아, 진짜 힘들어 빨리 힘들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혹시라도 거기 운전만? 네, 지리산에서 설악산까지 아, 물론 좋지. 고마워. 아, 등산시켜서 등산시켜서 가방을 좀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함벽 등반하는 것처럼 어? 잠깐만, 누나한테 전화 왔어. 어. 에이, 마이! 살리! 어? 예? 마! 어, 루이스! 살리! 루이스! 루이스, 주변을 똥똥 알베르토? 아, 루이스, 와, 진짜 많이 컸다. 엄청 컸어. 어휴, 세상에. 방금이라도 잘 졸려. 어, 어제 머리 잘랐대. 아, 안녕해봐. Bonjour. Vous dites bonjour, Alice? Bonjour, Alice. 자고 있어. 완전 자고 있어. 아, 귀여워. 그러니까. 아, 엄마 보고. 아, 오리스. 그러게 그때 너무 좋았어. 운전 뭐 같이 하는 사람 없으면 이 챌린지
불가능한데 그래서 뭐 같이 잘했어. 해주니까 너무 아무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외국인 섭외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아무튼 제일 좋아 화이팅 화이팅 브로 응원할게. 그냥 촬영장 가는 것 같은데요. 엄 대장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제임스 진짜 훌륭한 생각 하나도 없네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아, 제가 듣기로는 여기 데이비드는 집에 이제 집에 갈 때도 일부러 계단으로 오른다고.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계단 오르는 그 트레이닝 한다고. 그 대장이라서 혹시 여유가 있네. 딩동. 아니 요즘 계단도 벨소리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뭐죠? 아, 네. 진짜 뵙고 싶었었는데 네, 이제 뵙게 되네요. 와, 산악기자. 산악기자. 네, 월간 산기자 만화로 가는데 사실 그 기자는 한국 산 엄청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자님한테 혹시 무슨 조언이 있는지 뭐 어디 코스 제일 좋은지 뭐 네, 다 물어보고 싶어서. 제임스 자랑을 해요. 저 그 월간 산 이번에 나왔던 거 제임스 거기 표지에 있어요. 아 표지마다 네, 이거 얘기해도 돼? 네, 저 봤는데 네. 엄청 멋있게 나와요. 그 기자님 덕분에 다행히 너무 친절하시고 되게 부끄러워. 잘해주신 분. 아니 얼마나 산 좋아하는 사람이 월간 산의 표지 모델 되는 건 진짜 영광이죠. 진짜 영광이지. 그럼 회의실로 가서 네 좋아요. 얘기 나누죠. 역시 대장님은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네요. 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트리픽스 챌린지라는 좀 뭐 이제 24시간 안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할 생각이 있어요. 와우. 대박인데요. 좀 타이트. 아, 진짜 이거는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타이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프로급 선수들이 이게 할 만한 도전이니까 일반인들이 했다가는. Did you ever meet anybody who thought it was like possible? 그 진짜 많은 사람 중에는 아 이거 가능하다,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아, 없어요. 아직 없죠. 아직 명도 없어요. 사실 앞으로 2주 후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성공할 거란 기대가 별로 안 들어요. 분명히 중간에 누가 하산하고 막 먼저 가! 나 놓고 가! 내가 마지막에 제임스 혼자 올라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쵸, 저도 뭐 성공 못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산 등산하는 등산 취미는 1등이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도 산 안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 무슨 뭐 좀 재밌는 도전이나 챌린지 생기면 산 가게 될 이유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어서 대단합니다. 아주 좋은 굿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한국의 탐험가나 또 등산인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 생각인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실 뭐 그냥 뭐 재미로 생각했고 뭐 서현우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떤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진짜 한라산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라산의 관음사가 한 17-18km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그 새벽에 빠르게 해서 비행기만 타면은 한 진짜 거의 뭐 조금 또 걱정이 되는 게 설악산이 이 그 여정의 마지막 세 번째 산이고 그 여정의 마지막 세 번째 산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지옥 같은 오르막을 네. 이제 계속 뛰다시피 해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과의 어떤 한계와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이 진짜 고비일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한번 얘기해봐서 네, 한번 그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2 hours, 2 hours, 30 minutes. Here we go. We'll do it. It's okay. With the three peak challenge, it'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to kind of know, get as much information as we can for all the other mountains. And I know the other members could not get here, so I wanted to come here for all of us so we could have a time. Now we know it took me 2 hours to get to the top. Yeah,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산이잖아요. 지금 셀틱스 챌린지를 하게 되면 사실 제일 힘들 거예요. 설악산을 갈 때가. 맞아요. 세 번째 산 마지막이니까. Here we go. Starting now. 야. 2 hours, 2 hours, 30 minutes. 아, 대단하다. 지프로. 근데 미리 한번 갔다 오면은 지형을 좀 잘 파악할 그쵸. 수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힘든 구간이 어딘지 뭐 그쵸. 이런 거 다 미리 할 수가 있고. 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It was just like straight from the top. Just like straight up. Wow. Like 치악산 조금 like the when we started it was a little bit flat. Yeah. 그러니까요. But 설악산 just 시작 just go. 그러니까 시작부터 거의 뭐 산 중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할 때 더 힘들어요. 동기 부여도 안 되고 누가 따라갈 사람도 없고. I'm an old guy. 아 너무 힘들어요. 시작 너무 멋있었다. I'm Dustin Nippert. Yeah, easy for you. 어, listen. 잠깐만. You hear that? There's an animal. I just ran over there. 혼자 했으니까 되게 감성적이네요, 리포트. 아니야, 아니야. 피곤할 때 동물 보는 척 하는 거야. 원래. 아, 일부러 지금. I love this. So quiet. Yeah, it's just so peaceful. I mean, you can't hear anything. You just hear the wind right now. Yeah, today Sorak-san, today the trail we took in Sorak-san was the most difficult, the number one most difficult mountain for me. Yeah, I'm just going to be honest and tell them that it's not hard, it's not easy. It's really steep, it's really rocky, and it's going to be hard and we have to push ourselves. Yeah, that's awesome. Awesome. Never stop, never stop. Way more rocks than I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It's really rocky. Wow. 와, 근데 저기가 산을 두 개를 이미 돌고 또 가야 되는 거면 진짜 힘들겠네. 와. 와. 여기는 완전 겨울이네요. Yeah, I was not expecting the snow at the top. O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Oh, 진짜 추워. 와, 진짜. This is crazy. Whoa! Oh my god. Wow. We're here, man. Wow.
This is so cool. Is that the ocean? What? That's freaking sick. Yeah, this is... It doesn't matter how hard it is, this is well worth the climb. Yeah, we made it, so... A little over 2 hours. Yeah. 와, 리포트 진짜... 여기다, 리포트. 역시 에이스. 더스틴 두 시간이면 다른 사람 두 시간 아니죠. 다리가 얼마나 다리 키니까. 더 크다. 다른 사람은 다섯 발자국 가야 되는 거를. 맞아, 맞아. 우리도 올라갈 때 사실 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 사실 가봤었어야 되는데 저 대신 리프 가서 그거 약간 그 얻은 정보 그거 진짜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도 엄청 네 감사합니다. Yeah, really good job. Wow. So hopefully on this challenge day, I think we have 3 hours. Let them know it's going to be difficult, but we can do it. So, let's get warm and. I'm good, bud. You're doing really good. Just a couple more really steep sections and then. So is this that like the ridge line you were talking about where it's like you get halfway and yeah, it's kind of flat. Yeah. Yeah, last weekend the snow was just right up here. Freezing up here. From all the mountains that I've climbed here, the rocks were bigger, the trail was steeper. MBC Everyone.